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분양시장도 본격적인 분양 시즌에 돌입합니다. 분양시장 성수기로 꼽히는 3월에서 5월 봄 시즌에는 상반기 물량의 60%에서 70%의 새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성수, 망우, 미아 지역을 아우르는 동북권 거점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에 착수합니다. 또한 향후 연차적으로 서남권과 서북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중심지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파트의 매매 전세가의 동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폭은 줄었지만 아파트 값은 2013년 이후 약 6년 만에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 위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금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집계가 시작됐던 2011년 이후에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6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떨어지는 전셋값 그리고 늘어난 전월세 거래량이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여러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P&J 부동산연구소의 장중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P&J 부동산연구소의 장중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판교, 그 제2기 신도시 판교, 서판교 쪽에 그 공동주택들 정리해 드리겠고요. 또 마용성 중에 한 곳인 마포구, 마포구의 또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그 다세대 주택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장중원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장중원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망원역으로 걸어서는 약 2분이면 닿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거리에 이어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서교동 바로 옆에 자리한 연남동의 경우 경의선 숲길을 따라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며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자리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교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북의 신흥부촌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요즘에 거의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가장 1순위로 꼽는 곳이 바로 이 마포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 살펴드릴 곳이 이제 마포구 서교동인데 다세대 주택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죠. 일단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집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시 마포구 그 서교동입니다. 6호선, 서교동 하면은 6호선 망원역이 도보 정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뭐 43.3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84.46제곱미터, 또 층수는 뭐 거의 대부분이 5층 정도로 다 다세대 주택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뭐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 아니면 방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매매가는, 평균 매매가는 4억 7,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봄 매물, 올 봄 이사철 대비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5층 건물로 2개동, 뭐 다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면적이 아주 넓기 때문에 3, 4인 가족까지 그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뭐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등 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공급 면적이 정말 넓기 때문에 뭐 실거주나 뭐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 바로 서교동입니다. 네, 지금 마포구 서교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6호선에서 굉장히 또 가까운 곳이죠.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 있고 이렇게 3룸의 공간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주변의 입지, 동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자 그럼 입지와 함께 이 주변의 개발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포 하면은 그 강북의 집값을 대표하고 견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그 부동산 투자 지역을 마용성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지역인 바로 마포입니다. 우선 6호선 망원역 도보 정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 서교동입니다. 현재 마포의 신규 공급 매물 중에는 이렇게 역세권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합정역 또한 도보 뭐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그 서교동 지역입니다. 또 근처로는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그 이용 가능한 홍대 입구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또 이용 시에는 성산대교나 뭐 양화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그 주요 간선도로의 진출 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무엇보다도 상암 DMC나 여의도, 용산, 그 마곡지구 등 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입니다. 직장인들의 또 수요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연세대, 홍대, 뭐 이대, 서강대 같은 많은 명문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강변하고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속적으로 같이 프리미엄을 받는 또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마포 하면은 유명 상권 그 밀집으로 합정이나 홍대, 뭐 연남동 같은 그 유명 거리들이 있어서 많은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젊은 층들의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그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그 사업의 수혜지로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임대가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2030 세대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마포인데요. 그만큼 꾸준한 그 젊은 층들의 그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 바로 마포입니다. 생활 또 편의시설로는 그 유명한 재래시장인 망원시장과 더불어서 그 홈플러스, 매세나 폴리스 같은 그 신상권도 같이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홍대, 그리고 합정상권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는 홍대의 그 상권 호황과 상권 세력 확장으로 유입 인구가 또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 중 한 곳이 되겠는데요. 이렇듯 상권의 강화는 곧 주변 주택의 임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나 홍대, 연남동, 합정에 그 많은 유명 명소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가 주변의 그 노후화된 건물들 리모델링에서 카페 거리나 식당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나 2030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망리당 길이나 그 연남동, 경의선 숲길, 뭐 연트럴 파크라는 명칭이 생겨서 걷고 싶은 거리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천만 명, 또 연간 50만 명이 찾는 마포의 그 대표 명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렇듯 많은 상권 활성화와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강북의 그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 보시면은 또 월드컵 대교가 있습니다. 2010년에 착공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월드컵 대교는 성산대교의 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건설 중입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그 영등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곳이 교통의 흐름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여의도 영등포 또는 서남권의 그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고요. 따라서 2020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가 된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마포는 그 한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그 기본관리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은 한강을 7개 그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로 도심 주변에 한강로를 개발을 해서 한강의 자연과 그 도시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둔 사업입니다. 그중 마포는 두 번째인 합정, 그 당산권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한강의 접근성이 재평가가 되면서 쾌적한 그 주거 환경을 누림과 동시에 한강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호재로는 그 마포구에는 당인이 화력발전 지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 이제는 이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대용량 그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 초대형 프로젝트가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하에는 발전 설비가 들어가고요. 지상에는 미술관과 전시관, 공원 등 그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그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포는 계속된 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과 또 교통이면 교통, 한강변의 또 프리미엄, 그리고 유해시설이 사라지는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홍대나 합정 아니면 연트럴 파크 이런 곳 다 들어보셨죠? 그만큼 상권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게다가 교통도 좋거든요. 여기에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게 된다면 주변의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석유라이프를 즐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생활 인프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포구 석유도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 이 가격적인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분석도 해볼까요? 네, 입지와 호재로 인한 상승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포구입니다. 예상 매매가액 4억 7,100만 원입니다. 또 예상 전세 예상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고요. 뭐 전세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5,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월세 시 예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보증 월세 110만 원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뭐 대출을 제외한 금액, 실투자 금액 9,900만 원이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장중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장중원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입니다. 분당구 운중동 공동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판교 IC에서 차량 2분, 판교 IC에서 차량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데요. 서판교에 위치한 운중동은 고가의 주택이 밀집된 고급 타운하우스 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운중동은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운중동 일대는 청계공원, 두밀공원, 판교공원 등 인근에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중 초중 고등학교 등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학군이 형성돼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운중동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준공 예정인데요. 총 4층의 건물로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테라스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창고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완비돼 있어 100% 주차를 자랑하는 운중동의 공동주택입니다. 운중동은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는 용인 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과 분당, 그리고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내년에 서판교역이 착공 예정으로 2024년 월파선 서판교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으로 거듭날 분당구 운중동의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인데 이쪽 보시면요, 뭐 녹지 프리미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럭셔리한 주택들이 좀 많은 고급 타운하우스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한 개요와 함께 스탠다드한 정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입니다.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서판교 IC와 판교 IC를 차량으로 2분에서 5분 거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대지 면적은 69제곱미터, 예상 분양 면적은 110제곱미터이고요. 대부분의 건물 공동주택들이 총 4층까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테라스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2019년 6월에 예정입니다. 예상 매매가액 6억 5,600만 원입니다. 총 4층으로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세대들이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인 복층 구조, 알파룸 공간과 개인 정원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별도의 개인 창고도 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김치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건조기 같은 풀옵션을 다 갖추고 있고요. 또 주차 부분에 있어서 지상 지하 주차장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세대당 100%의 넓은 면적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재들도 일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최고급 수입 자재들로만 사용을 했는데요. 스페니쉬 아트홀, 포셀린 바닥 타일 같은 최고급 자재들로만 시공을 하였고요. 별도의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과 정말 많은 장점을 갖춘 운중동 공동주택입니다. 네, 주변에 보시면 럭셔리한 느낌의 공동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방이나 욕실이나 테라스 여러 개 있는 아주 기준이 될 만한 모습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운중동은 판교나 강남 쪽으로 이동이 워낙에 또 수월한 곳이거든요. 교통여건 좋은데 이제 월판선 서판교역이 개통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 자 팀장님, 여기 좀 입지와 함께 개발호재 자세히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판교 운중동입니다.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판교입니다. 운중동, 이 서판교 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운중동이 용도지구가 자연치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치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치락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 이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도시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중동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주변
동판교 쪽에 비해서 서판교 쪽 정말 주변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동판교 쪽에 비슷한 평당 비슷한 매물들에 비해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학구 또한 그 상당히 좋은 서판교 쪽 라인입니다.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인접해 있고요.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그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주변으로는 가족 체육농원, 운중 저수지, 판교 공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가 활동도 쉽게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으로는 서판교 IC, 판교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가까이 판교 IC와 서판교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 경부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의 그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또 출퇴근이 약 5분 내로 가능하고요. 강남도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그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중동은 전세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그 테크노밸리의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 수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백화점 그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까지 더해주고 있고요. 또 바로 운중동 바로 뒤쪽으로는 청계산이 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의 그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주택 시장의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다주택자 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가 집중이 되면서 대체 그 투자처로 토지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땅값이 제일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요. 평택시 다음으로는 성남시가 뒤를 이어서 그 2판교, 3판교의 기대감으로 땅값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 제2, 제3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그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그 투자처로 꼽히고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그 조성이 되는 곳에 국내 대표 IT 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주변 개발도 빠르게 될 전망입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연 매출 78조 원에 그 종사자 수만 7만 명인데요. 2019년 12월에는 그 2판교가 완공 예정입니다. 이판교에는 1,2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예상 종사자의 숫자도 6만 명입니다. 2023년에는 삼판교가 완공 예정인데요. 그 삼판교에는 1,30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예상 종사자의 숫자만 7만 명으로 총 종사자분들의 숫자만 20만 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판교, 삼판교로 인해서 그 생활 편의시설,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또 많은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2026년에는 그 월판선 개통 소식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월곶 그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뤄지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 그 시흥 월곶에서 그 광명 안양을 거쳐서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에 달하는 그 총 11개역을 복선 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역사를 그 환승역으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동시간이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그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월판선이 개통이 되면은 그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그 서남권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도권, 그 서남북 광역 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네, 요 부분에 보시면 이 건폐율이 높은 자연 취하락 지구 쪽이니까 이런 점 특징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교통이 좋으면서 월판선 개통되면 역세권이 되겠죠. 여기에 학세권의 숲세권의 환경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해서 일자리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점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많은 이야기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팀장님, 핵심 투자 포인트 좀 요약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용도지구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자연적 가치와 함께 도시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2024년에 개통 예정인 그 월판선입니다. 지하철역이 없었던 그 서판교 쪽 라인에 월판선 개통 소식은 서판교 라인에 가장 큰 집가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제2판교 그 삼판교입니다. 이판교와 삼판교 완공 후에 종사자의 숫자가 2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많은 종사자분들의 직장 수요와 직주 근접성, 또 주변 인프라 개발 등 이게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적인 투자의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좀 가격을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자, 가격도 분석해 주시죠. 네.
정말 주변에 정말 빠진 게 없는 그 서판교정 라인에 정말 주변에 빠진 게 하나 없는 실거주와 투자하시기에 너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문 초중고의 학세권, 그리고 청계산 판교공원의 숲세권, 그리고 외곽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운 교통망까지 갖췄고요. 거기에 그 판교선과 테크노빌리 호재까지 집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만한 지역입니다. 예상 매매가액 6억 5,6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예상금액 4억 5천만 원으로 전세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2억 6백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 예상금액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1억 9,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당구 운중동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또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주실 게 있죠? 2019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중원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S 미디어의 김종두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세법 내용과요, 그리고 좋은 투자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24,765건. 이 전년 대비해서 약 67%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증여 건수의 증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표님, 이 상가를 증여를 하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절세 효과가 더 있다고 해요. 그 어떤 내용이죠? 아,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찬찬히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한번 보시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시가는 그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말하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용되는 가격이나 경매 받은 가격, 그리고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감정가격 등을 이제 시가가 없다면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상가 증여할 때 유리한 점을 이제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증여할 때는요. 예를 들어 증여면은 앞뒤로 3개월씩. 이걸 바로 이제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슷한 평형. 가장 중요한 건 평형인데요. 뭐 높이에 따라 뭐 기준 시가 차이가 있겠지만 뭐 높이가 차이가 별로 없다거나, 그리고 면적이 같은 경우, 그 거래가 있기 전에 최근 앞뒤로 3개월, 이런 걸 바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일단은 상증세법상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아파트 같은 평형대 최근 3개월 이내 거래 가격을 시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파트는 이러한데 상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상가는 같은 상가를 참 찾아보기 어렵죠. 그 뭐 당연히 그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이렇게 매매 사례 가액이란 게 있어서 그것을 우선 적용하지만요. 자, 상가는요. 이렇게 매매 사례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그 옆에 상가도 사실 뭐 코너냐 아니냐에 따라 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임대 가격도 매우 다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한 수용, 공매, 뭐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감정가격 등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현재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호가보다 뭐 한 최대 30% 정도까지도 낮은 그런 기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 증여 재산가액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뭐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상가 증여가 매우 아파트와 같은 그런 부동산보다는 훨씬 증여 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기준 시가는 이렇게 실거래가의 한 70% 정도, 상가는 한 70%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상가다. 10억을 주고 사실 거래할 수 있는데 이걸 증여하게 되면은 7억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또 유리한 점은요. 상가를 이렇게 증여하고 나서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임대료를 그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활용해서요. 자금 출처 조사 시 굉장히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여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주택기준시가는 매년 4월 말, 공시지가는 5월 말,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빌딩 기준시가는 12월 말에 고시된다고 합니다. 이거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부대표님, 더 자세한 강의는 무료 세미나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죠? 아, 네. 이제 수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이제 뭐 자막이 나올 텐데요. 수요일은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쪽에서요. 1시에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매주 토요일도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쪽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계획하고 계시는 뭐 투자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한번 오셔서 무료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요. 김정두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정두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근린 상가입니다. 미사 강변도시 근린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남쪽 근린 상업지구 내에 위치한 근린 상가로 1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데요. 올해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과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인 강동역도 예고돼 있어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사 강변도시는 서울 강동구와 가까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남과 잠실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로 조성 중인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미사 강변도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도 눈에 띄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개발 예정인 고덕 상업 업무지구와 우수기업 40여 곳과 15,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강동 첨단 업무지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링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미사 강변도시의 근린 상가입니다. 네, 서울과 가장 인접한 수도권 신도시 미사 강변도시죠. 근린 상가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준이 될 만한 곳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미사 강변도시의 근린 상가 대체적인 뭐 개요와 함께 그리고 건물 특징점도 한번 찾아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고 계시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하남이나 미사 쪽에 상가 공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곳 투자처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자, 요양병원이 이미 임차 계약을 완료한 뭐 MOU를 체결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번 개요를 보시면요. 미사 강변도시 쪽 남쪽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은 52.4제곱미터, 계약은 106제곱미터로요. 지상 7층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양병원이 10년 임차 계약을 완료한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뭐 길게 보면 20년까지도 그 임차인의 동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19년 5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9,960만 원, 네, 부가세 별도인데요. 이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대로변에 또 위치해 있죠. 이 3층부터 7층까지 바로 이제 요양병원이 들어올 자리로 이제 임차 계약이 완료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의 근린 상가를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 계약이 끝난 곳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후 수요, 소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드리는 거 미사 강변도시 쪽에 보면 그런 요건들을 잘 충족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적인 면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남 미사 상가의 공실 걱정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남 미사는 뭐 배드타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요. 물론 현재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주위 상황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쪽 남쪽 상가 지역들이 있죠. 이쪽 상가 지역들이 있으면요. 제가 이 체크하는 곳은 바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곳이라요. 약 한 2,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뭐 직장인들 한 6만 명 정도 이제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상일 IC가 있죠. 상일 IC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은 첨단 업무 산업 단지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지금 나오진 않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한 이미 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배후 수요는 뭐 한 7만 7천 명 정도가 예상될 정도로 매우 수요가 매우 풍부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주변에 보시면요. 아파트 배후 수요만 해도 지금 1만 5천 세대 정도가 있고 여기에 2만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수요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미사가변도시 근린상가 투자하시기 전에 꼭 이런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 할 만한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살펴주실까요? 네. 상가는 당연히 뭐 공실에 대한 걱정을 참 없앨 수가 없는데요. 이쪽 상가의 투자처들은 바로 이렇게 요양병원 10년 임차 계약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추가로 앞으로 10년 그 이후로도 10년간 그 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 20년, 20년 이상 그 병원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것으로도 또 이 병원에 대해서 뭐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병원 시설비로만 약 30억 원 이상이 계획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병원이 들어와서 30억이나 시설비를 쏟아부어서 이렇게 병의원 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지어놓고 나서 사실 짧은 시간만 있다가 나갈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제가 좀 전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 뿐만 아니라요. 뭐 첨단 업무 단지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도 한창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주 근접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이 병원에 대한 수요는 항상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의 근린상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근린상가, 이 상가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지 가격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 대표님 가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병원이 이렇게 임차돼 있으면서 이런 가격을 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자, 물론 면적을 좀 이렇게 쪼개놓은 탓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매매가는요. 1억 9,960만 원이고요. 물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이것도 사실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것인 계약이 이미 된 것인데요. 월세는 최초 5년은 보증금 1,100만 원에 월세는 78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 또 5년은 1,100만 원에 85만 원인데요. 자, 대출 하나도 없이 최초 5년은 수익률이 5%고요. 자기 자본 가지고만 투자했을 때 수익이 5%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대출을 받게 되면 약 7% 이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수익률은 찾아보기 참 어렵죠. 게다가 뭐 이렇게 우량 임차인, 키 테넌트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이렇게 병의원, 유명 병의원들이 들어오면요. 사실 그 매매 가격도 나중에 뭐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이 돼서요.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5년 뒤에는 또한 뭐 한 수익률이 8% 이상이 대출을 받으시면 수익률 8%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도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년 지나서도 임차인이 그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뭐 20년 이상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임차가 가능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뭐 상가라서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규제가 덜하죠. 따라서 지금 뭐 상가 투자를 많이 염두에 두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대출은 1억 1,900 정도, 뭐 60% 예상하면 한 이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실투자액은 한 40%의 보증금 제외하면 한 6,800만 원 정도, 뭐 부가세까지 하면 7,000만 원 좀 넘는 금액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의 근린상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두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뚝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 또한 성동구의 매력인데요. 성수동은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숲,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타운이 형성되며 강남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벤처밸리로 탈바꿈 중입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등 미래 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 호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남 3구를 넘어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쪽으로 와봤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요와 더 건물 특징 좀 살펴주실까요? 네, 센트럴파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에 녹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뭐 인근 오피스들이나 이렇게 주거 지역들이 매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성수동 오피스도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위치를 말씀드리면요.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상 12층까지 있는데요. 발코니 특화 설계돼 있고요. 준공도 이제 뭐 2020년 12월을 앞두고 있죠. 매매가는 뭐 2억 6천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대로변에 위치해서요. 뭐 개방감이 좋은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한강과 그리고 뭐 서울숲 이런 것들이 조망 가능한 그런 테라스가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주 멋들어진 지식산업센터를 성동구 성수동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성동구 성수동 일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지식산업센터 어떤 점이 추천할 만한지, 입지는 또 어떤지 살펴주실까요? 네, 이쪽에 이 지식산업센터들은요. 뭐 사실은 지하철역에서 참 거리가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근처 이제 투자처들은요.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굉장히 입지가 교통에 매우 편리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한강축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영등포 이렇게 영등포나 강남 그리고 성수 이런 곳들이 바로 한강축이죠. 한강축에 들어오는 곳 중에 뭐 영등포나 이렇게 성수동이 참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입지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뚝섬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요. 분당선도 도보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쪽에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이곳이 산업개발진흥지구와 그리고 재정비구역인데요. 재정비촉진지구인데요. 이쪽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좀 전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매매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따라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뭐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또 종로나 동대문도 이렇게 구도심 쪽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성동구 성수동 쪽에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만 따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자꾸 급하게 가고 있네요. 네, 아닙니다.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면요. 자, 지식산업센터로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뭐 당연히 대출 같은 것도 제한이 규제가 전혀 없다. 전혀 없는 유일한 이런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아파트나 다세대나 뭐 이런 것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이런 규제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또한 입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그러한 투자처다. 그리고 실제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굉장히 수혜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할 때 내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대출이 80%까지. 그리고 뭐 금리는 뭐 기업이 입주하느냐, 본인이 직접 입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좀 있겠지만요. 뭐 금리가 이렇게 2.3%까지도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유망한 투자처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가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저는 가격을 항상 이렇게 네. 좋은 가격들만 가지고 옵니다. 네, 이건 2억 6,400 정도 되는데요. 자, 성수동에서 좀 찾아보기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뭐 계속 짓고 있는데 당연히 앞으로 들어올 곳들은 뭐 집값 상승이나 뭐 건물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뭐 인건비도 상승함에 따라 당연히 뭐 매매 가격 오를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덩달아 이런 가격 또한 올려줄 테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80%까지 가능해서요. 실투자는 약 5천만 원대, 5,200 정도 이상 예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방송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부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가 주에 두 번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 뭐 날짜만 다르지 시간과 장소 거의 동일한데 여러분 수요일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립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된다는 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무료 전화상담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 지금 뭐 세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다 모여 있습니다. 집단 상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꼭 한번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종도 부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